수채 색연필을 이용하여 할로윈데이와 어울리는 예쁜 엽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연필로 완성된 모습과 물을 칠해서 수채화 느낌으로 바뀐 모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수채 색연필을 준비했습니다. 할로윈데이니까 호박이 떠오르죠? 호박을 먼저 그려볼까요? 호박이 입체감 있게 느껴지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 위에 예쁜 고양이, 마녀 모자 쓴 고양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할로윈이기 때문에 약간 그 노란 톤으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꼬리도 그려주고, 모자를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씌울 거예요. 제가 눈, 코, 입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물칠을 하면 이제 물감처럼 색연필이 녹기 때문에 물칠이 마르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그리려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져나간 부분들은 지우개로 지워주면 잘 지워져요. 수채 색연필이기 때문에. 저기도 예쁘게 비누방울 느낌의 원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색연필로 색칠을 한 거고, 그러면 물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칠거칠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있죠. 저는 선명하게 칠하고 싶어서 꽉 채워서 색연필을 칠했는데, 좀 연하게 칠하고 싶으신 분들은 빈틈을 주면서 색연필을 칠하면 나중에 물칠을 했을 때좀더 연한 느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지금 여기 물칠을 했으니까 만나는 그 이어진 부분을 물칠을 해버리면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진 부분은 다른 곳을 먼저 칠하고 말랐을 때 칠해주세요. 이렇게 물칠이 끝났습니다. 물이 조금 마른 후에 그 위에 부족한 부분을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호박에 먼저 동글동글 예쁜 무늬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고양이 볼도 빨갛게 칠해주고 나뭇잎 잎새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인맥. 가운데 인맥. 하고, 우리 마녀 모자에 줄무늬도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 눈, 코, 입은 이 라인 펜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눈. 수염도 이렇게 귀여운 할로윈 그림이 완성이 되었고, 밑에 해피 할로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캘리그라피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할로윈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